243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은 동사는 1979년 설립되어 리튬이온 전지 부품 제조, 자동화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4개의 해외 비상장 계열 회사를 보유 중임 소형 원형 배터리 부문은 루시드 모터스, 패러데이 퓨처 등 원형 전지팩 마주를 장착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 증가 예상 전지팩 마주 사업은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를 이용한 전지팩 마주 인증을 진행 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리튬이온 전지 부품 제조, 자동화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중국 및 말레이시아, 헝가리의 생산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2차 전지의 폭발을 방지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시드, 소형 원형, 캡 어셈블리, 중대형 등이 있으며 특히 중대형 각형 비중이 높은 편임 대시 주요 매출처는 삼성 SDI이며 삼성 SDI의 공격적인 중대형 전지 생산라인 투자에 발맞춰 동사도 헝가리 등의 생산라인 투자를 진행하였음 재무 대시 전지팩 모듈의 수주 부진에도 주력인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와 시드의 공급 증가에 힘입어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 대시 원재료 매입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의 원통형 생산 능력 확대와 젠5 배터리의 수요 증가, 알루미늄 등 원재료 가격의 하락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2년 12월 28일 12시 59분 기준 장중 신흥 SEC의 시가총액은 3,30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흥 SE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95위입니다. 신흥 SEC의 상장 주식수는 776만 3,229주입니다. 신흥 SEC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흥 SEC의 퍼은 15.1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89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2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1배, 35,0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2번지억 원, 267억 원, 3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0번지억 원, 183억 원, 267억 원입니다. 신흥 SE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6번지 50%이고 유보율은 1158.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1.41이며 전일 대비해서 51.38-2.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25이며 전일 대비해서 11.94-1.7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 SEC의 2022년 12월 28일 12시 5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2,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3,250원보다 6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3,4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흥 SEC의 종가는 42,600원이며 주가가 신흥 SEC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흥 SEC의 종가는 42,600원이며 주가가 신흥 SEC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신흥 SEC는 거래량 6,620,00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3,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113주, 한국증권에서 85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27주, 유진증권에서 500주, JP모간에서 3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42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37주, 키움증권에서 792주, 하나증권에서 41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9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720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600여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흥 SE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